그 소리가 없네요. 응? 그 소리가. 결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스케줄 때문에 드디어 오른쪽 귀가 조용하겠네요. 이쪽이 잘 안 들려요. 아, 아니, 근데 오늘은 그나마 다행인 게 휘철이가 없으면 좀 허전할 수 있는데 그냥 4명이 아니라 훨씬 더 꽉 찬 느낌이 들 수밖에 없지. 그냥 4명 아니죠. 그렇지. 아유, 그냥 4명. 완전 4명. 오늘 맛있는 녀석들. 이야. 맛있는 녀석들. 아, 아주 기대돼, 괜히. 정말 보기 좋은 콜라보 아니에요? 맛있는 녀석들하고 인생 수집의 콜라보는. 오, 그렇네. 궁합이 딱 맞는 콜라보예요. 근데요. 안주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치? 술도 좋아하시잖아요. 술도 계속 나와.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갑자기 생각나, 준현 오빠가. 그렇지, 그렇지. 집 나간 자식이. 근데 뭔가 성공해서 우르르르. 누구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잖아. 명절 같겠다, 오늘. 명절. 아니, 지금 안주랑 밥이 97인분 준비돼 있대요. 구역구역 유하나? 존나네. 존나 맛있다. 근무 얼마나 했죠? 응? 근무 여기? 여기 이전에서도 한 몇 달 했지. 아, 했어요? 그럼 많이 울었잖아. 퇴직금도 없이 잘렸다고. 오늘 김치명인 같아요. 네? 김치명이. 무슨 소리야. 이쁘게 입고 오면 이쁘다 해주면 되지. 3대선 동부. 이쁘게 입고 오면 이쁘다 하지. 여기서 왜 블랙이야? 예. 왜 이래 정말. 좀 화사하게 입으면 안 돼요, 옷을 좀? 아, 있죠, 있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뭐부터 편하게 입냐. 오, 야, 이거. 야. 아니, 굳이 열리면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아. 들어가시죠. 오, 레이디 퍼스트. 아, 필요할 레이디 퍼스트. 난 전직장이야. 전직장. 아, 그래, 그래. 아이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두려이는 좀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쁘게 하고 왔네. 앉아! 전직장! 앉아! 전직장! 야! 앉아! 전직장!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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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있었어! 날이 있었어! 날이 있었어! 와, 엄마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야,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넌 또 약간 다른 느낌이다. 아, 묘하네. 준아, 여기, 여기 앉아요. 대박. 아, 네, 네, 네. 네, 저기 앉아. 어디? 나 잠깐 아무거나 앉으면 돼요? 잠깐 걸렸어. 아, 그래? 준현 오빠 한잔 하셨어요? 어? 한잔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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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되게 주황색 옷을 입고 계셔가지고. 아, 인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웃기다. 아, 인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웃기다. 인사 그렇게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선입니다. 우리 알바. 의수, 의수. 모델. 우리가 그 들어오기 전부터 얘기했는데 인생 술집하고 맛있는 녀석 콜라보는 너무 보기 좋은 궁합인 것 같다. 아, 최고죠, 최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술 먹고, 그렇지? 배고파. 오늘은 이렇게 왔으니까 뭐 먹어도 뭐 핀잔 주고 이런 거 없는 거지. 왜 핀잔 줘요? 아니, 이거 인생 술집 할 때 뭐 먹으면은 또 먹는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먹으면. 아니, 또 오늘은 또 숫자적으로 일반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이라서. 그렇지. 우리 이제 한번 뭐라 그러면 이제 다 같이 그런 거. 아, 왜 그래? 왜 그래, 먹는데? 이 안에서는 보편적인 분들이. 우리가 일반화 되는 거지. 저도 이제 마음껏. 아, 그리고 늘 그랬던 건 아닌데 약간 부적절한 타이밍에. 왜냐면 게스트들이 약간 진지하거나 약간 슬픈 얘기나 뭐 이럴 때 하면서 계속 이걸 좀 집으니까.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부적절한 타이밍에. 어쩔 수 없죠. 나 얼굴만 잡히는 줄 알았거든. 아, 그러죠. 아니, 얘가. 아, 세상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잘 해주신 분 있잖아, 솔직히. 오, 뭐야? 우와, 요거. 오, 뭐야? 우와, 요거. 기분은 조금 달라졌어. 와. 야, 말도 안 돼. 아니, 6% 치면 세상에. 어, 이거 뭐예요? 어, 이거. 너무 좋다. 대박 사건. 이거 그거 아니야? 손가락밥? 손가락밥. 엄지밥 이런 거 아니야? 엄지밥? 이런 거 주지. 손가락밥이라니까. 엄지밥. 밥 주는 거. 이거 밥 주는 거 처음 봤네. 내가 나는 밥 달라고. 어, 너? 아, 세윤이가. 아, 제가요. 그러니까 아, 밥이 좀 베이스로 깔려야 좀 쭉쭉 들어가더라고. 그냥 4명이 아니라 훨씬 더 그냥 4명. 완전 4명. 장난 아니야. 그 엘리베이터는 4명만 타잖아요. 정말 발끝 딱 때 부저 누르는 거죠. 딱 하더라고. 바지가 잘 터지니까 걷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핫! 하고 이게 핫! 핫!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뚱뚱 아이들 옷도 다 있어. 여자분들은 아, 없지 별로. 나는 세빈이 나네. 세력고! 세력고! 쫙! 한 명 촥! 먹고 촥! 촥! 그러는데 우와! 하고 나온 거야 이게! 행복해져서 이제 리셋하는 거지. 아. 준현이 있을 때는 이게 없었을 거야. 뭔데? 편견 노트라고. 편견? 제작진들이 맛있는 녀석들이 인터뷰했을 때 느꼈던 편견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일단 이건 편견이 아니라 뭐 사실이 몇 개가 적혀 있는데 마신 녀석들을 인터뷰하는데 10월 말인데 에어컨은 풀가동했다. 오, 시원하네. 대단맨, 대단맨. 이거 너무 오랜만이야. 어, 대단맨. 너무 오랜만이죠. 대시 땀을 해주고. 아니, 우리야 뭐 준현이 개인 선풍기도 있고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알고 있지. 민경이도 더위를 잘 안 타는 편이고. 저는 근데 술을 먹고 약간 좀 땀을 열이 나가지고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인 것 같아요. 뭐 낙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몸에 좀 받는 거 있잖아. 그런 걸 한번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몸이 뜨거워진다. 어, 겨울에 낙지를 먹었거든요. 그날 밤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18도 해놓고 더워가지고 아 나보다 안에서 열 나는 거 있지. 맞는 거. 야 낙지 난 남자한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어, 그냥 다 받는 거야. 네? 남자한테 좋은 거예요? 그 남자한테 좋은 건데 얘한테 받는 게 또 신기한 거야. 아, 저도 비슷한 경험한 게 목포에서 네. 이틀 있었는데 아침부터 뭐 할 때까지 계속 반찬에 목포 세발낙지잖아요. 어딜 가든지 이제 올라오는데 기차 타고 올라왔거든요. 기차에서 올라오는 내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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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스가 왜 이래? 미안스가 왜 이래?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잘 맞더라고요. 솔직히 그거는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되게 괴롭고 그렇죠 그렇죠. 저도 괴로웠어요. 야 원래 낙지가 산낙지가 뭐 쓰러진 소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우더라고. 그래도 세윤이는 이쪽 카메라에 잡힐 때 세윤이는 이쪽 카메라에 잡힐 때 좀 덜 쑥스러워. 야 여기 있어. 여기까지 와도 그래. 먹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도 손 안 대니까. 내면을 보여줘. 아니 아무도 손 안 대니까 원래 이거 좀 빨리 먹어야지 채워줘야지. 아, 민상이도. 약간 이렇게 해놨어. 안쪽 위주로 봐봐. 민상이가 프로야. 안쪽 위주로 해서 겉에서 볼 때는 거의 안 먹는 것처럼 반대로 보여줘. 반대로. 민경이는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이 안만 먹었네. 이렇게 먹으려고. 먹어. 이거 뭐 채워봐요. 좀 이따 잘 들어가야지. 그. 근데 저기 세윤이가 문세윤, 유세윤. 아, 그렇다. 야, 그래 헷갈리겠다 오늘. 이러면. 너 맨날 얘기,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공산당이랑 유세윤이야. 다 유세윤이라 그러니까. 다 유세윤 씨 그러니까. 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 야, 이제 얘기 좀 해보자. 그래. 우리끼리 그냥 개그맨끼리 웃기려고 한 얘기를. 아니 얼마 전까지 인지도가 많이 자기가 딸렸다고. 어? 야 이제 너야. 아니. 이제 너야. 자꾸 장난으로 뭐 행사 가거나 그러면 또 부른단 말이에요. 제 이름을 아시죠? 그러면 너무 팬이 유세윤 씨를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상대장에서. 그렇게 하면 좀 웃기려고 더 웃겨보려고. 아 저는
아, 공산당이랑 유세윤이야. 그래서 근데 그게 빵빵 터졌고 내가 이름이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그냥 존경합니다. 아, 리스펙이에요. 아, 아, 아. 천재 개그맨. 나도 리스펙해.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